네, 먼저 이재관님입니다. 기청산 식물원 다녀오셨네요. 다른 식물원보다도 더 알차게 다양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꽃부터 해서 김연아 소나무까지 이름만 들어도 참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사진은 호라비 꽃대라고 합니다. 이재관님이요, 이번에는 대저 생태공원 다녀오셨습니다. 와, 정말로 유채가 한가득입니다. 사람도 많고 장관이네요. 박안나님은요, 푸디토리움 김정법 음악감독의 특별 강연 다녀오셨습니다. 클래식 음악과 특히 피아노 곡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고 하는데요. 4월 8일 영화의 전당 소극장 다녀오셨네요. 김은영님은요, 1박 2일 여행으로 치유의 숲,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다녀오셨습니다. 와, 이 사진만 봐도 저희도 힐링이 되네요. 와, 그야말로 봄을 느끼고 오셨습니다. 사진 고맙습니다. 정지윤님은요, 전포 종합사회복지관 병설기관인 전포 어르신 주간보호센터가요, 봄나들이 다녀오셨다고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경주 보문단지까지 가서 이렇게 봄꽃을 만끽하고 오셨습니다. 까르르 주간보호 꽃놀이 왔다. 재밌네요. 1022님은요, 한입 먹으면 달콤한 이 마카롱. 저 하트표는 처음 봤어요. 신기하다. 296님입니다. 충분히 잘했다. 이런 정말 위로의 말. 정말 친구가 힐링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4090님입니다. 오, 백색의 흰털 바로 할미꽃이죠. 집에서 키워보신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런데 나중엔 또 어떻게 컸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때 꼭 사진 보내주세요. 7584님입니다. 아침부터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 다들 꼭꼭꼭 투표해요 하고 인증샷을 꽉 찍어주셨네요. 부산 중구청년연합회입니다. 따뜻한 봄날 회원대회와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지금 족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다들 색깔이 정말 예쁘네요. 영도구입니다. 동삼 어촌마을의 풍어와 어로인의 안전을 기원하는 만선 풍어제를 다녀오셨습니다. 또 영도구가요, 희망 내일 키움 통장 가입자 빈곤층 조기 퇴비 지원을 위해서 자립 역량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 모두 부자 되자고요. 영도발전연구소 연구위원과 구의원, 각계 공무원이 모두 모여서 2016년 영도발전연구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금정구네요. 이 멀리 있는 복지정보, 이젠 찾아가서 알려드립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해서 찾아가는 희망의 날 캠페인을 했다고 하네요. 직접 찾아가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영도구가요, 지역 어르신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무료 식사 제공, 짜장면 나눔 행사를 했다고 하네요. 정말 맛있겠네요. 일사천리 봉사단입니다. 낡고 훼손된 우산을 수리해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랑의 우산. 잘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발 내딛는 지역 청년 작가 김태현 작가의 첫 번째 회화전 서투른 전시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영도구가 보내주셨습니다. 작가님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꼭 가볼게요. 네, 부산의 또 다른 명소 영도 관광에 필요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도 웰컴 센터 8월에 인사한다고 합니다. 와, 건물이 저렇게 생기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동구입니다. 감암회 나들목을 연다고 합니다. 구민 모두가 하나 되길 바라겠습니다.